오늘은 쌈채소를 심으려고 하는데요. 이 쌈채소는 모종을 사서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그 씨를 사서 조금씩 심고 남은 씨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몇 년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씨를 사서 먹을 만큼만 심고 나머지는 냉장고 보관했다가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심으면 좋고요. 쌈은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종류를 심는 게 먹기도 좋고 또 재미도 있고 합니다.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한 20여 가지 넘게 심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다 심고 이제 남은 게 한 12가지 정도 돼요. 그래서 오늘 요 쌈을 종류별로 12가지 정도를 이제 심어보려고 합니다. 뭐 많이 이 쌈이 워낙 한번 심어놓으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많이 심을 필요가 없고 저는 한 세 포기 정도씩 종류당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12가지 쌈채소를 심으려고 합니다. 요거는 이제 청치마 상추라고 조금씩 이렇게 이제 심어서 싹이 나오면, 싹이 이제 여러 개 나오잖아요. 이렇게 싹이 여러 개 나오면은 이제 그 중에서 솎아 먹을 거 솎아 먹고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를 이렇게 키워서 계속 쌈을 뜯어 먹으면 됩니다. 여기 청치마 상추 심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2가지를 쭉 심겠습니다. 청치마 상추. 이제 흑치마 상추. 상추가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흑치마 상추 이제 심어보고 너무 많이 들어갔나? 이게 올라오는 대로 솎아가지고 어렸을 때 쌈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저고크 상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팔랑팔랑한 그런 상추인데요. 이것도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텃밭에서 이렇게 먹을 이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심어서 이렇게 조금씩 먹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소량 다품종, 소량 다품종을 심으면 좋고요. 이렇게. 치커리 종류입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숟가락으로 조금만 이거 아이스크림 먹으면 주는 숟가락이거든요. 이거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뿌리면 아이고 너무 많아. 잘 이제 싹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양상추. 양상추. 냉장고 보관을 하면, 뭐, 한 5, 6년 이상도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꽤 오래된 씨앗들도 있는데 다 잘 발화가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. 이거는 이제 케일. 케일. 이거는 그 청겨자. 청겨자입니다. 아까 좀 전에 심은 케일하고 청겨자하고 이제 지금부터 심을 거는 그 상추가 비교적 벌레가 안 먹는데 그 상추에 그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심은 케일부터는 벌레가 좀 잘 먹습니다. 근데 뭐 그냥 내가 먹는 거니까 벌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럽니다. 근데 이건 벌레가 좀 잘 생겨요. 케일 너무 많으니까 다시 부어놓고 청겨자, 참 청겨자. 이거는 청경채, 그
그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청경채인데 이것도 벌레가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얘도 벌레가 꽤 먹는데 이렇게 심어서 너무 많으니까 다시 넣자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키가 크게 자라는 쑥갓입니다. 쑥갓. 이런 상추. 이게 상추 이름이 잘 안 보이네. 보니까 무드. 아욱. 아욱이죠? 근데 이것까지 모델 세 가지를 이거 이렇게 보자. 이렇게 돌이 착. 여기 이제 비 오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싹이 올라오면은 이제 싹이 이제 많이 올라오죠. 씨를 여러 개 심었으니까. 많이 올라오면 솎아가지고 이제 어린 잎을 먹고, 그리고 이제 하나 남겨가지고 계속 뜯어 먹으면 됩니다. 아주 상추, 이 쌈이 그 시중에서 파는 거와 다르게 아주 연하고 맛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쌈 13가지를 다 심었는데요. 이렇게 이제 그 씨를 사서 조금씩 심으면은 충분히 먹을 만큼 쌈이 나오고,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서 먹으면 그 아주 그 쌈 먹는 재미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씨 이렇게 한 봉지 사가지고 몇 년씩 쓸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아주 좋습니다.